안녕하세요. 김웅규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짤막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넌지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비유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비유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앞으로 비유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얼마나 많은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CBS 달콤한 큐티를 통하여 예수님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명의 보약으로 삼고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인격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말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또 그 시대 사람들과 비유를 통하여 소통하셨다는 사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사상과 복음의 진수가 그 비유 한편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약되어 있는 예수님 비유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그 비유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세계 문명을 헬라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히브리 문명 두 문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헬라 문명은 보는 문명이고 히브리 문명은 듣는 문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교황청이 있죠. 성 베드로 대성당. 정말 세계에서 최고 가는 예술 작품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몇 달, 몇 년 동안을 다 지켜봐도 그 깊이와 또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문명입니다.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엄하게 만드는 보는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히브리 문명은 듣는 문명입니다. 성지순례할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막막한 사막, 지평선만 보이죠. 이런 사막 문명은 듣는 문명입니다. 애원자 문명이죠. 도시의 문명 밀림 속에 듣지 못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미드바르는 어떤 곳입니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막막한 사막지대에 가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청각이 예민해지고 영성이 깊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저는 앞으로 우리 큐티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그런 귀중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한 방법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솝우화와는 다르죠. 이솝우화는 토끼나 여우 이런 짐승들을 의인화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비유는 그런 어떤 공상적이고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 농사짓는 이야기, 집짓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넌지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헬라 말로 파라볼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에서 패러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비유.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볼레는 던진다는 말이죠. 파라볼레 비유는 옆에 툭 던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언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참 신비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용사, 어떤 언어 표현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표현 불가능한 겁니다. 불교에서 분립문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문자로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 한 편을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잘 듣고 바르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으로 볼 것이고 너희의 귀는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귀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간다든지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수많은 것이 우리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우리 들어오겠죠. 하지만 많은 것을 봤지만 우리 마음, 영혼에 이렇게 깊이 아로새겨지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다 본다고 해서 마음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영안, 영의 눈이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야기, 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듣지만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를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귀로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안만, 아니 영, 어떤 육체적인 귀만 달려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임금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인 충직한 우리아 장군을 살인교사를 해서 죽였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의 죄가 다 은폐됐다고 생각하고 황금 침상에 누워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 한 편을 이야기했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부자가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 딱 가지고 있는데 그 부자가 암양을 빼앗았습니다. 이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육신의 눈,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고 그의 귀가 영적인 귀로 바뀌었어. 아, 이것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회개하고 정말 침대가 눈물 때문에 둥실둥실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구약 시대에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군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둘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돼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또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여러 차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를 함께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